이 장관이잖아요. 장관이니까 여기까지 오늘 가만히 얘기했어. 근데 할머니 둘이라고. 할머니 둘이라고? 장관이 할머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예. 여기에서 보면은, 요게 큰 할머니고, 이 작은 할머니란 말이에요. 어른 부모인데 저기도 장관이니까. 장관이니까 그래 봐라.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죠. 예. 진진형이니까 원래 할머니가 안 좋게 일찍 돌아가시다고 보는 거야. 이 할머니는 큰 할머니는 자식도 없이 그냥 갔단 말이에요. 자기는 요게 친할머니죠.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제치로 들어오다는 거죠. 제치로 들어온 손녀란 말이에요. 요게 또 이상해. 축에서 보면 있잖아요. 충미충을 하죠. 그렇죠. 요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정화가 나오겠지요. 정화가 오라고. 나오면 정화 기가 나오면. 나오면 어떤 작용을 하겠어요? 인수하고 화가 이제 많이 안 움직이겠습니까? 자기 뿌리가 흔들리죠. 이게, 신간을 충하면은, 예. 우리 몸 중에서 상체에 해당되잖아요. 예. 신경설리. 예. 지지를 충하면은, 내 다리를 때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야 되지. 그렇죠. 변화음이란 말이야. 예. 또 이제 영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영적으로. 예. 이렇게 얘기하면 무당이 날 거야. 얘도 깜짝 놀라는 거야. 축에서 보면은 미가 충하면은 이게 무슨 살이 됩니까? 고초살이야. 고초. 고초살은 무당살이야, 무당살. 초상이 빵똥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그럼 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 네? 여기서 봐도 마찬가지. 여기서 보면 춤대잖아요. 아, 그 축은 원래 조상을 많이 보니까. 아, 그래. 네. 무당살이란 말이야, 고초살이. 그 신기 발동하는 놈이란 말이야. 그럼 그 집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한테. 자기 운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상관은 있잖아요. 예. 만약에 결혼을 하더라도 관을 극하잖아요. 상관은 자식이죠. 이 사람은 결혼하면 자식 놈에는 남편이 죽을 수 있죠. 예.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집을 나가. 다 갖다로 나 돌게 돼 있어. 그러면 그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돌게 돼 있다. 자연적으로. 지금 여기 관이 없지 않습니까? 관이 없어도 막 들어 있잖아. 그럼 지장관에 있는 거지 뭐. 지장관에 있는 것도 봐준다. 아직 봐야지. 근데 이제 천간에 없으면은 내가 내시할 만한 남편이 아니야. 없으니까. 지금 인승하고 관이 없거든요, 이 사주가. 그 진진형이 되니까 남편은 그 시원찮은 거야. 상관이 있으면. 그렇죠. 결혼하면은 남편이 일찍 죽을 수 있죠. 원래 갑오사주란 말이야. 그냥 남편이 안 죽으려고 바깥에 도니까 바깥에 가서 바람을 피우겠죠. 예. 그래서 이 성질도 더럽잖아요. 예.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이 연가 사는 건 요런 거야. 연가를 봐라. 축을 오히려 연가를 보니까 조상. 그게 이제 또 이제 원래 예방법이 있잖아요. 치방이라 그러죠. 예. 부처님법으로 치방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처방. 부처님 처방? 처방이 아니고 치방이라 하잖아. 치방. 예. 부처님으로. 이 상관은 있잖아요. 예. 관을 극하잖아요. 예, 관성을 극하지요. 이 상관은 할머니니까, 할머니가, 어때요? 할머니가 내 남편을 그대로 잡아버리는 거야. 그런데 할머니한테, 누가, 큰 할머니가 한마디에 돌아가셨거든. 자식도 없이 일찍이 안 좋게 돌아가셨단 말이야. 이런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되는 거야.
천돈 안 준다든지 그러면은 그래도 좀 많이 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토는 수액을 하면은 빤점을 했죠. 예. 임수액이야. 임수는 나한테 뭡니까? 정관이죠. 예. 정관은 조상의 정동호야. 정조 할머니한테도 문제가 있을 거야. 그 정조 할머니하고 할머니 있잖아요. 임수가. 임수는 정관이니까 정조 할머니야. 정조 할머니하고 할머니를 위해서 천도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남편 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아가씨 때 보러 오는 것 때문에 반드시 그 해줘야 돼. 이게 토고 요게 토다입니까? 그죠? 그렇죠. 상관이 중중하고 하니까 너 성격은 할머니하고 예? 쏙 빼닮아 되거든. 그건 맞거든. 그 할머니가 할머니가 시키래. 여덟 시키가 시키래. 근데 요만 봐가지고 왜 시키가 생겼습니까? 그냥 침수를 생겼지. 또는. 뭐 침이 아니고? 그 무슨 침이 그걸? 나무지요, 나무. 예? 예. 나무 죽은 나무잖아. 아. 미토가 있잖아요. 예, 예, 있지. 그렇게 일찍부터 그런 기운이 들어간 거야. 기도하면 기도발 잘한단 말이야.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장애가 많은 거야. 그 얘는 바로 일지에 있다 아닙니까? 월지에서도 그래요? 아, 그래. 난 월지에 신기했잖아요. 기도하면 또 기도발 잘 받아. 일지에 있으니까 얼마나 가겠어요. 기도하는 마음. 그거 현침살라지 뭐라냐고. 현침살? 현침살이라 해가지고 감기 아니고 피를 침이 강하나? 아, 그렇지. 요건 현침살은 아니잖아요. 네. 피를 침이 강하다 이게 뭐래? 하늘 뚫는 게 강하다. 하늘하고 교신하는 게 맞아. 그죠? 천하라고 해? 그렇지. 나신지는 좀 천살이던데. 그 천살이냐? 그 기도 받는 게 천살. 하늘이. 오늘 그냥 요것만 가지고 쓴 것도 귀가 차게 많이 써먹을 거예요. 이 미토는 또 우리 마이크 딱 요 꽂아놓은 네. 같이 보이죠? 네. 그 마이크 작업을 넣어주는 거니까요. 노래 잘한다. 화가 용신이야. 그 이 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예술을 하는 거야.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봐봐. 예술근이 있지. 예술근이 있지요. 정화가 돼가지고 그래. 지금 딱 배가 축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은 이게 과소살이거든. 예. 사실은 힘든 시기야. 이 힘든 걸 그렇죠. 탈출하려고 결혼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대축 백화잖아 또요. 백화 아닙니까? 정대충, 어? 천충지충 다 때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저것도 백화에 때리는데. 예. 우리 사도를 볼 때 대운에서 있잖아요. 예. 가장 변화가 많은 게 무슨 대운이겠어요? 지지 중에. 지지 중에요. 지휘 중에는 제일 힘든 거는 충미충이고, 좋은 거는 축, 저도 진토하고, 술하고. 아. 지술 충미는 무조건 변화 있어. 변화잖아요, 그래. 변화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아, 안 좋아. 안 좋아. 충 무대가 안 좋아? 안 좋아. 하여튼 지술 충미 대운이 들면은 그때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오지요. 네. 반드시 그거는 확인해줘야 돼요. 대운이 진수충에